또 요건 포인트는 1번 요구야. 독가 선생님의 칭찬을 받은 거. 여기 이 스티커제는 이건 뭐가 뭐 새로운 뭐가 새로운냐? 모듬이나 개인별 스티커제는 없애자는 거예요. 왜냐? 모듬이나 그러면 루저가 생기잖아. 그러니까 루저도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애들이 무단지각이 한 명도 없다. 그러면 스티커를 이렇게 또 붙이는 거죠. 학급의 문화가 달라져. 그래서 중간중간 이벤트를 해야지. 100개는 너무 멀어. 그래서 아이스크림 반값 할 때 또 한번 쏘고. 고등학교에서는, 고등학교 있을 때는 모의고사 끝난 날. 모의고사 보면 애들 고딩이들 정말 몸이 파김치가 됩니다. 치킨이라도 연상하면서 준비해야지. 밑 땡겨서 가불. 좀 몇 개 모자라도 그냥 이게 그런 거를. 그다음에 선생님들 학생